연기금이 또 이달 들어서 또 주목했던 종목들이 또 포함돼 있어서요. 또 연장선상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시장은 폭락장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배터리주들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또 어떤 데이터들이 충분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2차 전지주는 그래도 지수가 한 7%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네요.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국내 대표 배터리주는 오늘은 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한 0.65%, 한 1%도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좀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양극재 쪽의 대표적인 종목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닥 쪽도 네, 코스닥 시가총액 벌써 1, 2위를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게다가 뭐 코스모 신소재까지 부각받고, 게다가 2차 전지 쪽은 계속 증설하고 설비 투자한다. 들어가는 장비들도 또 같이 장비주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뭐 PNT, 원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닥 상황 뭐 3%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지금 이런 배터리주의 선방, 그 배경은 뭐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니까요. 네, 왜이 시점에, 그래도 보통 저희가 성장주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밸류가 비싼 거죠. 내년도 이만큼 성장할 거고, 그 다음 년도 이만큼 성장할 거다 보니까 성장을 가져와서 지금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스토리가, 그러면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게임주, 뭐 이런 플랫폼주, 이런 거는 벌써 다 초토화됐죠. 근데 이쪽은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가져오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그냥 뜬구름이 아니다. 이게 확인되다 보니까 훨씬 더 시장에서 그나마 견조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게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다. 그러면 전기차가 올해는 뭐 20만 대, 내년 100만 대, 그 다음 연도에는 500만 대,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큐의 확대가 그대로 앞으로 연결될 게 아니냐. 이쪽에서 큐의 확대를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한 증설을 한 회사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또 정부도 지원을 만만치 않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도 2030년까지 또 이제 세금 보조금이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중국도 연말까지 연장, 미국은 더 키울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또 전기차 충전소도 한 50만 개까지 2030년까지 만든다. 게다가 또 EU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은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들이 다 전기차를 육성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더 중요한 거는 또 새로운 기술도 계속 발달돼서 배터리 기술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기술에 대한 변화가 이런 것도 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터리주의 긍정적 전망만 할수 없었던 게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 이제 재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어떤 원재료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판가 반영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적은 또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중국 쪽에서 많이 하는 게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 리튬. 철인데, 이쪽에서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튬 가격 같은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최근에 원자재 동향과 다르게 올라가는 쪽은 중국에선 좀 부담이고, 바로 내려오는 쪽은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한때 또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서 뭐또 마진콜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쭉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니켈을 많이 쓰는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 쪽은 훨씬 더 이득이다. 수익성이 높다라는 쪽도 하나의 또 버팀목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최근에는 테슬라의 이4680 배터리, 이쪽으로 또 많이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다음 먹거리다라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삼성 SDI나 삼성그룹도 전장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테슬라를 뜯어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쪽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또한 확인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좀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들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벌써 이제 북미 공장들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합작법인을 세우고 거기다가 같이 공장을 짓고 단독 공장도 들어가 있고, 이런 변화를 쭉 보게 되면은 일단 핵심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어졌던, 그러니까 최근에는 국내 공장,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 많이 갔었죠. 헝가리, 폴란드로 가서 이제 선전기지 마련해 놓고, 다음에는 커질 시장은 미국이다 싶어서 미국에서 또 강화시키는 이런 라인업들, 이게 다
물론 돈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LG 같은 경우는 화학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SK 같은 경우는 정유사가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이런 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든든한 뒷배경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좋지만 이걸 또 물적 분할해서 분사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또 실망하지 않느냐. 그런 네. 쪽에서 SK 온에 대해서는 계속 또 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럼 투자에 있어서 우리 좀 봐야 되는데 이 관련주들 지금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지금 오늘 또 삼성 SDI는 또 4%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쪽이 잘 견뎠습니다. 근데 보통 잘 견디는 종목을 시장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걸 산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시장은 낙폭 큰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했을 때 네.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엇박자 나는 타이밍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좋으리라고 예상했는데 중국의 봉쇄 여파가 네. 아무래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신규 매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좀 흐름들 좀 보시면서 좀 네. 늦게 약간 좀 엇박자에 반영되지 않도록 네. 조금 더 타이밍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왕이면 실적 흐름들까지 확인하시고 그때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셀 대장주들하고 이제 부품 쪽 주들을 봤을 때는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적이십니까? 항상 다 이제 부품주 쪽을 많이 얘기했는데 부품주 쪽이 또 하나 기회 요인들이 들어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료 물질들이 다 하락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에 따라서 근데 원료 물질들은 반대로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매출은 P 곱하기 Q다 보니까 네. P가 낮아져서 매출이 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지금 시장은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성도 본다. 이것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